올해 안으로 IPO 진행할 걸 목표로 하고 있죠. LG전자든 LG화학이든 LG그룹 주들의 LG에너지솔루션의 IPO는 굉장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의 기준이 돼요. 사실상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들어올린 다음에 이렇게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사실은 LG전자의 기준도 LG에너지솔루션의 IPO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장 사업에 대한 평가. 예, 지금 LG전자의 매출이 한 70조 정도 해요. 그죠? LG전자 매출 70조. 근데 영업이익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전의 경영진들, 대주주분들이 LG전자에 대한 흐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죠. LG전자 기준에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바일 사업 부분을 적자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규모의 면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에요? 영업 마진을, 그러니까 히트가 되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영업 마진이 이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모바일 사업 부분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없애버리다 보니 규모의 면은 나오는데, 그런데 성장성에 대해서는, 야, 이거 LG전자 뭘로 성장을 하지? 백색가전에서의 흐름, 응? 매출 부분은 좋은데, 또 브랜드 가치는 좋은데, 어디서 성장성을 가지고 가지? 그래서 이제 전장 사업을 지금의 기준에서 설정한 게 아니라, 2017년도에도 호주 업체, 아니, 호주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업체 인수했죠? 1조 원 주고 인수했단 말이에요, 1조 원 주고. 그때 당시에 이게 재료인양 뭐 시장에 난리가 났는데, 윤정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슈는 될 수 있다. 근데 재료라고 하기에는, 펀드멘탈의 개선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 1조 주고 인수했으면 매출도 1조 수준이지 않겠느냐. 뭐 향후에 10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뭐 매출 10조에 그러면 영업이익 5% 해가지고 5천억씩 남는 업체라면은 1조에 매각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그 당시 기준에 모멘텀이 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2017년도에도 이미 벌써 전장에 대해서 LG그룹은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 결실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어찌됐건 IPO의 흥행 성공 그렇게 해서 전장 사업 부분이 그룹 차원에서 추후에 먹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부각이 됐을 때 다시금 탄력이 나올 겁니다. 지금 사실상은 요 꼬리들 빼고 나면은 요절하게 기준이 되고요. 우리가 맨 처음 원래 접근했던 범위가 9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상한가 이후에 이런 흐름에서 차익 실현을 전량 차익 실현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절반 차익 실현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절하게서부터 미끄러지면서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죠. 근데 여전히 주력 주류수의 기준을 잡고 결론은 이러한 흐름들을 다시금 나타내 줄 수 있다. 어떻게? 지수가 지금 3000인데 4000 잡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짜증스럽다라는 반응을 하세요. 근데 아니야. 결론은 지수가 40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가정하에서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거지 4000 못 간다고 치면 뭐 용가리 통포 666이에요? 뭐 하려고 접근을 해?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장을 견인할 때 기준에 IT 업체들의 또 전장 쪽의 성장성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LG전자 부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한다. 일단은 LG전자도 거래가 없어요 사실은. 거래가 실리면서 상승인 때 확인형이 나와주기를 또 거래가 실리면서 이 꼬리 달린 부분은 양봉으로 인식을 하죠. 상승장 확인형이 나오기를 혹은 변형 세별형의 기준이 형성되기를 거래가 실리면서 그렇게 해서 꾸준히 계속 들여다봐야 된다. 네? 주도주, 주도업종, 주도주들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그렇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의 기준에서 이렇게 주도업종군을 설정하게 됩니다.